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바이낸스 웹3 월렛에서 원인치 스왑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하면 기존에 CEX라고 불리는 중앙화 거래소인데 이 웹3 월렛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 DEX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온체인 활동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이낸스 아이디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웹3 월렛을 만들 수 있고, 현재는 모바일 버전에서만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Assets을 눌러보시면 현재 4개의 토큰이 지원이 됩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4개의 토큰이 지원되는데, USDT,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BNB, 이것도 똑같은 스마트 체인입니다. BEP20이라고 불리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USDT 이렇게 있는데 이 체인을 보시면 바이낸스하고 이더리움 체인만 지원되는데 아직 지원되는 토큰도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바로 스왑을 사용해서 한번 원인치 스왑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왑을 눌러주십니다. 네, 스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USDT 10개를 BNB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바이더에 원인치 마크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베스트 레이트라는 게 최적의 비율을 찾아준 게이 원인치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원인치를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DEX 어그리게이터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신뢰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떠갔습니다. USDT 쓸수 있게 어프로벌을 해주고 한도를 정해주는 거죠. 한도를 정해주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 이상으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 USDT가 있다. 근데 10 USDT만 한도로 정했으면 아무리 내가 잃을 수 있는 USDT가 10 USDT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한도 정하는 거 트랜잭션 항상 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네, 바로 본인 인증 하고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네, 바로 사라졌죠. 네, 한번 19USDT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스왑을 해보겠습니다. 스왑 매우 빠르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스왑이 완료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BNB를 한번 USDT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베스트 레이트가 원인치에서 제공을 합니다. 오더가 제출된 게 보이시고 바로 조금 있으면 오더가 수락된 게 보입니다. 현재 이게 오류가 있는지 자꾸 페일이 뜨는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수업까지 모두 완료해봤는데요. 네, 이번에 알수 있었던 점은 원인치가 네,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바이낸스라는 점유율 1위 거래소 웹3 월렛에 탑재될 정도로 신뢰성이 높은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나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